네, 8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가 지금 이제 초반 상황에서는 양시장 지수 모두 추가적인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아직은 너무 초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개장 전에 또 이슈 분석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단 둘이. 네, 좀더 오붓하게, 네, 그리고, 오붓한가요? 네, 교수님의 견제 없이, 네. 네. 아, 그간 견제를 느끼셨나요? 아, 멀리서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채팅방에 오실지도 몰라요. 네. 오늘 이슈는 수급 관련해서 골라오셨어요. 이제 10월도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고, 사실 10월 들어서는 개인 수급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외국인 기관도 약간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 며칠은 또 다시 이전 스탠스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들어서 이때까지 수급 어땠는지 흐름을 쭉 짚어봤으면 해요. 네, 일단 지난주로 10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뭐 시장은 답답하죠. 네, 답답한 시장 속에서 뭔가 수급이라도 좀 변화가 들어오면 어떨까 싶은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계산해 보면서 10월 중반까지 흐름을 봤더니 그래도 외국인들은 알게 모르게 살짝 매수하는 그리고 또 집중하는 섹터나 종목은 따로 있다라는 쪽에서 약간 또 주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긴 시각을 노리지 않을까 지금 당장의 시장의 변화보다는 조금 더 멀리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있게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한 15일 동안 동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 10월 초에 워낙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의 변화가 좀 강하다 보니까 지난주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죠. 매도로 대응하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매수가 많다라는 게 눈에 띄고 이달 있고요. 들어서 네, 그렇죠. 한 중반까지는요. 네. 그런데 반대로 개인은 오히려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요즘 얘기도 많지만은 개인들이 매도하는 관점을 보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뭐 테마주나 종목 중심으로는 매수를 하는데 좀 이제 큰손 중심으로는 벌써 양도세 3억 기준에 대한 부과 이쪽에 대해서 약간 위협감을 느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들이 좀더 높은 흐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가 진행되는데 또 하나 주의 깊게 볼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 같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이 거의 매수에 집중하기 그러네요. 시작하면서 특히 기관은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죠. 7,600억 대 매도를 보이는데 코스닥은 한 1조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 개인은 코스닥 쪽에 집중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관은 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다 판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쪽도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펀드 관련된 쪽은 예전부터 뭐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부터 계속 매도죠. 그러다 보니까 펀드 환매에 대한 압력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선물이라도 사야 될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현물 선물 모두 다 매도를 하다 그러네요. 보니까 전혀 주식시장에 주식하기 싫어한다라는 쪽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쪽에서 연기금 매매 동향을 한번 살짝 살펴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연기금 관련된 매매 동향을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한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때가 기회다. 그리고 또 시장을 방어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은 딱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 쪽에서 적어도 한 2,100선 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연기금이 멈칫하죠. 그러다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연기금은 매도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거의 지금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 어떤 올해 들어서 최저 수준, 즉 지난 코로나19 사태 발생했던 수준 정도까지 빠르게 내려옵니다. 즉 지금은 연기금 쪽에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등락을 좀 보이다가 이번 9월 달부터 빠르게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거의 코로나19 전보다도 더 많이 주식을 정리하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연기금이 왜 이런 패턴을 보여주느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비중을 정리하겠다라는 입장들이고 또 이제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들이 오히려 좀 오버했다. 한가족 쪽에서 덜어내는 과정들이겠죠. 네네.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는 점을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기금의 매도가 그치거나 아마 네. 이 부분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긴데 그런 흐름들이 나와야 살짝 어느 정도 기관의 스탠스도 좀 바뀌지 않을까 한쪽이다 보니까 일단 연기금 매매 동향도 계속 주목하면서 아,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또 한 축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의 그 레벨 자체가 조금 낮아져서 원화의 네.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를 꽤 하는데 사실 연속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환율과 연관지어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할지. 네, 환율과 같이 또 지켜보면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달러화 자체는 약세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방향성 없이 움직이다가 이번에 살짝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면서 아직 달러화 기준으로 달러가 지금 기준으로 약세를 일으키면서 원화 강세가 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마 지금 분위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를 앞둔 상황 쪽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들. 네, 이제 대선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죠. 근데 대선 이후에 오히려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들어갈지 아니면은 추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재정 정책과 함께 늘어나는 어떤 현금에 대해서 다시 달러화가 약세될지 아니면 또 현금이 풀리면서 미국의 경제 기조 자체가 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또 달러가 강세가 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방향성이 없는 구간 쪽에서 일단 등락한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기조적으로 벌써부터 원화 강세가 주르륵 네.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140원대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 부근인데 벌써 2018년도 때 어떤 그 저항선 부근들 이쪽을 다시 다가온다라고 되면 1140원대가 이탈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한 1100원대 초반까지도 빠르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는 일단 지금 같이 연동되고 있는 위안화 추이를 네네.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마 달러화에 연동되지 않고 어떤 위안화와 연결되는 한국의 원화를 보고 외국인들은 또 주식 비중을 이렇게 늘려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려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강한 변화도 아니죠. 네네. 뭐 몇 조씩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은 아직도 달러화의 추이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누적으로 1조 이상 매수하고 있는 건 환율의 네. 흐름과도 연관지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지금 네. 이제 위안화와의 연동을 본다면 사실 위안화는 강세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죠. 원화도 연동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하고 개인 수급이 사실 큰 축이었어서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 자금의 동향이 어떤지. 네.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개인들 자금과 관련돼서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봐야 될 게 신용장고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신용장고가 특히 지난 뭐 17조 이상 갔다가 지수가 조정 나오면서 한번 약간 또 매물이 나왔죠. 근데 지금은 조정세가 지난주부터 뚜렷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신용장고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을 때 즉 지수의 하락 속도보다 신용장고가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매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약간 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신용장고와 함께 지수 압박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약간 지금은 개인 수급의 단기 한계를 또 보여줄 수 있겠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의 어떤 지수 변동성이 커지면 신용장고에 대한 압박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신용장고의 압박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또 코스닥 종목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코스닥 쪽의 종목 관리나 비중 관리도 조금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고객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게 고점을 경신하고 좀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네. 한번 두어 차례에 걸쳐 이렇게 출렁임이 나왔던 부분들은 IPO 관련된 그렇겠죠.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엔터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뭐 50조 원대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처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동력이 조금씩 또 잃는 상황들 그리고 또 주식을 막상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사겠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예탁금의 과거 수준의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씩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한 번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안에서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또 개인의 현재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달 들어서 한 15일 정도까지의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업종별로는 투자자별로 어떤 모습을 보였었는지 그 부분 좀 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뭘 건드리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 딱 업종별로도 두드러지는 게 한눈에 보셔도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국의 뭐 자세한 종목들 중소형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전기전자 그렇죠. IT 사겠죠. 가장 경쟁력 있고 시가총액 높은 쪽.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난 아까 앞서 보셨던 집계에서도 보셨듯이 IT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도 다 매도라고 하더라도 살짝 매수가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섹터는 그래도 IT다라는 관점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화학업종 아마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이쪽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에서 섹터의 차이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운수장비 쪽은 개인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네. 현대차를 비롯한 흐름들 그래서 좀 더 우수하고 또 개인들은 금융업종을 상대적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은행 가서 무슨 예금을 대느냐 차라리 은행주를 사서 배당받겠다. 오히려 훨씬 더 이자를 받느니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좋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닐까로 추정되고 있는데 일단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그냥 기승전 IT다. 이런 쪽에 대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보죠. 네,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봤었을 때 지금 외국인들 입장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 네. 뭐 SK하이닉스 눈에 띄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쪽과 관련된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상대적으로 IT 쪽에 대한 비중들이 높다란 쪽. 특히 LG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 노이즈가 많아도 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시젠 같은 경우는 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입니다. 그러네요. 또 실적 실진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게임즈 쪽에서도 펄어비스는 동시 순매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보셨던 뭐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쪽에서 코스닥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관점들 또 아프리카 TV도 언택트 쪽에 대해서 지금 시각들이 바뀌고 있죠. 그런 흐름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기관도 동향을 보게 되면은 IT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오히려 이제 화학, 철강, 그리고 또 바이오 쪽, 그리고 통신, 금융 약간 좀 다변화돼서 움직이고 있죠. 게다가 금융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철강 쪽에 대해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 쪽의 매매 동향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더 눈에 띄는 게 일단 솔브레인 같은 경우 소부장 관련된 쪽이죠. 그쪽과 함께 LED 쪽에 변화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서울 반도체 특히 뭐 캠트로닉스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IT 부품 소재 쪽으로도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바이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데 여전히 어떤 한 흐름으로 본다라고 되면 소부장 쪽도 기관들이 네. 계속 관심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쭉 정리했을 때 섹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네. 뭐 결제주도 있고 IT 종목도 있고 화학 철강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또 뭐 이제 플랫폼 종목도 또 네. 눈에 보이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있는데 이렇게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느 네.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할지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전략으로는 일단 눈엔 한눈에 보셔서 IT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타이밍이 지금 바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일단 조금 시간을 갖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어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변화가 들어오고 또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지난 데이터에서도 봤듯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했었죠. 그쪽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IT 쪽 수출주 쪽으로 대면되는 IT 쪽부터 자동차와 관련된 쪽들 이쪽은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쪽으로 봤을 때 슬슬 모아가는 전략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지만은 그렇다고 지금 2350이 단기 바닥이다라고 한쪽 쪽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아직은 또 확인할 게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섹터를 고른다라고 되면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도 타이밍 봐가면서 슬슬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